네.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. 해를 품은 달 김수현. 정아. 공주의 남자 박시후. 정아. 나한테 한번 뻗대보지 그랬어. 브레인 신하균. 나는 사과탕 냄새 안 나게 싹 빨아놔. 최고의 사람 내 차승원. 빠지게 많다. 뿌리 깊은 나무 이 얼마나 내 정서를 잘 표현하느냐. 자,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네, 이 제가 꼭 받았으면 하는 후배가 지금 후보로 있거든요. 오, 그러세요? 네네. 발표하겠습니다. 제48회 하이원 백상 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MBC 해를 품은 달 김수현 씨 축하합니다. 네, 김수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예. 품달에서 차갑고 시니컬한 왕 역할을 정말 잘 소화했습니다. 그리고 2012년도 김수현 씨 해줘. 예.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우리 정보석 씨가 말씀하신 후배가 김수현 씨였나요? 김수현 씨가 바로 그 친구였나요? 아, 그래요. 참 다행입니다. 김수현 씨, 편안하게 하세요. 지금 시간이 여유로워요. 수상 소감을 길게 하셔도 됩니다. 네. 아, 저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예,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모님들 또 키이스트 배용준 선배님 또 양근한 대표님 심필순 대표님 재광영 웅현이 형 또 신현중 팀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. 또 김동훈 감독님, 이성준 감독님, 진수환 작가님, 함께하신 모든 스태프분들, 또 동료 선배 배우님들 항상 감사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. 예, 추운데 함께 고생한 우리 또 현진이, 혜님이 항상 고맙고요.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예,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지금 이 순간이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. 또 진심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. 아주 큰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